지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황, 찹쌀, 우유, 꿀 등으로 숯도는데 먼저 생지황을 잘게 썬 것을 찹쌀과 함께 푹 구워서 거르고 여기에 우유와 꿀을 넣어 잠깐 동안 쓴 것을 지황죽이라고 합니다. 이를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이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3. 임원심육지 서유구 1835년경 4. 식류찬요 전순위 146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헌자료 1. 산림경제 원문 지황죽 절지황 이합후탕비 염이동하관중 선영소의 합, 밀일합, 동초령향, 호죽, 식, 시내하, 동자치열, 식지, 대능화혈, 생정. 번역문, 지황죽은 지황두을 썰어서 물에 끓인 다음 쌀과 함께 동이에 넣어두고 먼저 우유 2옵과 꿀 1옵을 약간 끓여서 향기가 나게 해두었던 것으로 지황죽을 먹을 때에 함께 넣어 달여서 뜨겁게 해서 먹으면 피를 화하게 하고 정력이 생기게 한다. 신은지 조리법 1. 지황 2옵을 썰어 둔다. 2. 물에 지황을 끓이고 쌀과 함께 동이에 넣는다. 3. 우유 2옵과 꿀 1옵을 끓인다. 4. 2와 3을 함께 달여서 녹는다. 조리기기는 동이입니다. 문헌자료 2. 농정회요 원문 시월내 생신 지황 10여근 도즙 매즙 1근 600밀사량 오성 고수저 봉호지 매자죽 3합 입지황고 2, 3전 소유소허 식지 자음 윤폐 번역문 10월에 신선한 생지황 10여근을 가져다가 찧어 즙을 낸다. 즙한 근마다 100ml 내량을 넣고 오래 끓여 지황구를 만들어 좋은 종이로 봉해서 보관한다. 죽 3옵을 쓰는데 지황구 2개에서 3전과 연유를 조금 넣는다. 이 죽을 먹으면 음기를 돋고 폐를 부드럽게 하는 자음 윤폐 작용을 한다. 조리법 1. 생지황 10여근을 찧어 즙을 낸다. 2. 생지황즙 한 근에 100ml 내량을 넣고 오랫동안 끓여 지황구를 만든다. 3. 지황구에 연유를 조금 넣고 죽을 쓴다. 즉 3옵을 쓰는데 지황구 2, 3전이 필요하다. 조리기기는 종이입니다. 문헌자료 3, 임원심육지 원문 대능리혈 생정 지황절 이합 염이동 입관중 자지 후숙 이소이합 밀일합 동초향 입죽내 제자숙지 구선 신은서 번역문 지황은 피를 맑게 하고 정기를 깨끗이 생기게 한다. 지황 2옵을 잘라 쌀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죽을 끓인다. 다 익으면 소유 2옵과 꿀 1옵을 같이 향기가 나도록 볶아 죽에 넣은 다음 다시 끓여 먹으면 다시 끓여 익히면 먹는다. 구선신은서 조리법 1. 지황 2옵을 잘라 쌀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끓인다. 2. 소유 2옵과 꿀 1옵을 같이 향기가 나도록 볶는다. 3. 볶은 소유 꿀을 1의 죽에 넣고 다시 끓인다.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 문헌자료 4. 식류찬요 원문
치조산복, 중어혈, 급파혈, 혈통, 허선무렵, 생지황즙 삼합, 생강즙 일량, 갱미 삼합, 자죽임숙, 하생지황강즙, 규호균, 공신복지. 번역문. 처음 출산할 때 뱃속에 어혈이 뭉친 것과 아랫배에 덩어리가 뭉쳐 아픈 것과 몸이 허약하고 피로하여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하려면 생지황즙 3호, 생강즙 1량, 맵쌀 3량을 준비한 다음 맵쌀로 죽을 수대 익으려고 할때 생지황즙과 생강즙을 넣고 고루 섞어 공복에 볶아간다. 조리법 1. 맵쌀 3량으로 죽을 만든다. 2. 익으려고 하면 생지황즙 3호, 생강즙 1량을 넣고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